안녕하세요. 진짜 배기 1대 진행자 김혜민입니다. 들리세요? 귀여워요. 웃음 뭐가 요만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사찰 음식은 싱거울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맛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기지 못할 것이다. 다 맛이 없어도 다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갈아서 호박인가? 원통형으로 잘라서 호박 안에 채소랑 이런 것들을 넣고 마로 덮었던 그런 맛집 요리. 그게 첫 요리였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깜짝 놀랐고 그 만드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서 더 놀랍기도 했고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거의 100가지 정도의 음식을 아 정말요? 일단 깨꼬리 샤브샤브 정말 가마솥 같은 큰 솥에다가 각종 채소를 넣고 또 귀한 깨꼬리 버섯을 넣고 그렇게 주황색 전골을 끓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또 우리가 밥을 나눠먹는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나눠먹는 그런 즐거움도 진짜? 있었고 스님 이거 양념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이게 생버섯이에요. 와 근데 색깔이 생버섯 형태 그대로 색깔이 이래요 원래? 네, 원래 이렇게 주황색이에요? 산에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쪽쪽쪽쪽 나 있어요. 깨꼬리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노래하듯이. 그래서 깨꼬리 버섯이라고 그러고 많은 분들은 또 꽃버섯이라고 그래요. 꽃처럼 생겼다. 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예. 감초와 구기자. 구기자도 9번 덮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무말랭이 말려놓은 거, 다시마. 이게 이제 한수죠. 탱자 말린 거. 탱자 말린 거, 그다음에 진한 맛을 내주는 청각, 청각. 마른 포고 이렇게 해서 이걸 끓여서 국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오늘 들어가요, 재료가. 네. 어때요, 혜민 씨? 와. 배부르겠죠? 네. 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사찰에서도 스님들도 샤브샤브 드세요. 이런 채소와 버섯, 뿌리채를 이용해서 드시는데 맑게 드시기도 하고 다대기라고 그래서 네. 생고춧가루를 넣으면 둥둥 뜨고 생맛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된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직간장하고 섞어서 겨자, 네. 발효겨자를 좀 넣어서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두 번 삶아서 이미 데쳤어요. 두부 넣어주시고요. 두부 넉넉하게. 알배추 넣어주시고 콩나물은 이제 거두만 해주시면 돼요. 아스파라거스도 들어가요? 네. 얘는 이제 건져 먹어도 되고 네. 고추가 싫으신 분은 그냥 국물 내기 용으로? 네, 국물 내기 용으로만 하셔도 좋고요. 붉은색이 들어가니까 또 보기도 네. 좋아요. 와, 잘 끓고 있죠? 깨꼬리 버섯이. 우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꼬리 샤브샤브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래면도, 파래곤약면도 같이 드시면
국물 어때요? 저희가 이제 또 얼큰하고 맛있어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찰에서는 떡볶이를 먹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스님이 비슷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고기도 안 들어가고 뭐 어묵이나 이런 것도 없었지만 떡볶이보다 훨씬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혜민 씨. 네. 떡볶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그죠? 진짜 좋아해요. 이게 말하자면 떡볶이 재료예요. 사찰집에서 네. 하는, 사찰에서 하는 떡볶이 재료. 특이한 것은 이제 요새 채소에 근대가 나와요. 저희는 이제 겨울에 할 때는 배추를 넣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근대나 다른 깨순이든 네. 뭐 나오는 뭐 비름나물이든 채소 다 쓰면 되고요. 브로콜리를 좀 넣어주고요. 그래서 스님 사찰에서 떡볶이를 한다고 하니까 떡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찜? 얼큰하게. 얼큰하게요? 예. 특히 비 올 때 아주 매웁게. 설탕 대신에 단맛이 나는 고구마를. 그렇죠. 아니, 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네. 핵고구마가 막 나와요. 네. 아, 양배추도 단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식감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익혀주면 되거든요. 떡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고구마를 익혀야 되니까 고구마 넣어주시고요. 떡을 익혀서 넣었는데도 양념이 쏙 뺐네요. 목이 따가운 매운맛이 아니고 그냥 깨끗한 매운맛이요. 색소적인 수입종 소금, 그 고추 이런 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전들. 거의 유일하게 기름을 많이 넣고 부치는 사찰 음식이잖아요, 전이. 그래서 그런가 제 입에 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부치는 재미도 있어서 좋았어요. 다시마로도 전을 해 먹어요? 다시마는요, 사찰에서 겨울철에 이 염장 다시마를 이렇게 불려서 쓰는 거예요. 이 생 다시마 가지고는 이 전을 해 놓으면 맛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말린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와, 다시마 이렇게 커요, 이렇게? 원래 이제 말리면 더 쭈그라들고 이렇게 크죠. 얘를 이제 칼로 재단을 해야죠. 이 하찮아 보이는 네. 이 다시마가요, 전을 이따 만들어 놓으면 아마 혜민 씨 눈이 동그랗게 또 변할 거야. 옷감처럼 이렇게 네, 되네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끔 재단만 해 놓으면 전을 꿀 수 있죠. 간장 색깔 때문에 조금만 넣고 소금 넣으세요. 이렇게 앞뒤로 풀국을 묻혀야 돼요.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해서 탈탈 털어서 다시마가 노란색이 됐어요. 치즈가루 넣으니까 무슨 치즈 같기도 하고요. 느끼한 맛을 좀 잡아줘요, 치자가. 그래서 찌짐할 때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 치자가루를 넣어서 하거든요. 자, 우리 혜민 씨를. 네. 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응, 돌돌 말아서. 따뜻할 때 드세요. 아, 스님, 촉감도 너무 좋아요. 말랑말랑. 뭐지? 뭐지?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다시마잖아. 그치? 먹어본 사람만 이 느낌을 말할 수 있어요. 저 왜 약간 붕어빵 같죠? 붕어빵? 너무 촉촉하니까. 촉촉. 팬케이크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아.
그래? 팬케이크? 그냥 단순한 전이 아니고 약간 젤리 맛 나잖아요. 응, 젤리 맛도 나요. 네. 네. 건우가 지금 아직 말을 안 했어. 더 좋은 표현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말해. 느낌은? 식감이 되게 좋아요. 식감이? 식감이 다시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다시마 좋아해? 네. 넌 다시마를 뭐 해 먹는데? 너구리. 라면에 있는 거. 이 다시마전은 다른 때보다 일종의 사찰의 충공기. 먹을 거리 없잖아요, 겨울철에. 그럴 때 푸짐하게 스님들이 먹을 수 있어요. 배추전 무전처럼. 저는 그전에는 그냥 빨리 먹고 대충 먹고 이런 게 습관이 돼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이 밥상이 어떻게 차려졌는지 누가 이 재료를 위해서 힘을 썼는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됐고 또 완전한 채식을 하지는 못하죠. 저는 고기파니까. 근데 또 채소를 많이 먹게 된 채소 위주의 밥상을 좀 찾게 된 것도 있고요. 달걀을 하나 살 때도 좀 동물 복지 달걀을 사야 하고 또 고기도 이 가축들이 얼마나 괜찮은 환경에서 컸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억나죠? 부산, 부산 명지 갔었고 또 지리산 중산리 또 서울도 갔죠. 서울 평창동까지 진짜 전국의 명소들을 좀 찍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우리 마지막 촬영이었던 금나나 교수님. 금나나 교수님을 책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딱 뵈니까 미스코리아의 위엄이란 이런 거구나 느끼기도 했고 또 좀 훈훈한 시간 만들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수도 없이 많죠.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사람은 일만 하고 살 수 없다. 제가 항상 일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막 발 동동거리고 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뭐하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스님께서 사람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세속분들은 뭔가 이렇게 매여 계시잖아요. 네. 생업이라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여름에 더우니까 요 기간은 시자에서 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셔야 돼. 그래야 충전이 되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많이 주실 때 스님이 그러셨는데 사람은 일만 하고 살 수 없대요. 이런 식으로 또 재밌게 풀기도 하고 그게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이 된다, 치유가 된다라는 말씀들 해주실 때마다 제가 기분이 참 좋았는데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솔직한 모습, 제 솔직한 표현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걸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진심을 다해서 매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스님은 제가 방송을 떠나서 그냥 멘토? 멘토라고 하면 또 너무 약한 표현 같기도 하고요. 제 삶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기도 해요. 스님의 모든 제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20대 후반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순간에 스님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교훈도 많이 얻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서 기분 진짜 좋았거든요. 올 여름에 템플스테이 가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사찰 음식을 교육하고 있는 이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에 사는 오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근우 셰프 엄마 안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토박이 강복실입니다.